그 어느 해보다 슬프게 노란 4월. 끝없이 비가 내린다. 여기에 또 다른 이유로 4월의 비가 슬픈 여자가 있다. 걱정이 많아요. 너무 심하네요. 이게 날씨가 목비, 금비, 토비, 일비, 월비, 화비 일주일 내내 비예요. 이게 봄비가 아니라 무슨 장마인데요. 꽃도 다지고 저희는 갈 때 날이라도 좋아야 뭐 갈 맛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비 오면은 밭에 못 가잖아요. 지러가지고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이제 씨뿌리 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만 기다리는 텃밭 드너들의 불청객 비. 사부장님 안녕하세요. 남해밭 사정이 궁금하다. 여기도 비 많이 왔어요. 어라 낯익은 이분은? 애곡마을 애곡마을 애곡고마을입니다. 저희 여쭤볼 게 있는데 매주 이제 파티 가야 되는데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예 비가 오도 뭐 자기가 자기 채소를 가꾸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정자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피할 장소도 있고 뭐 좋은 장소입니다. 오, 마을 홍보만 하시는데요. 다 주말 농장마다 규칙이 있는데 우리 마을 애곡마을 규칙은 되도록이면은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재배를 하시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도 비 와도 그냥 밭에 일하러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진짜요? 비가, 예, 비가 와도 좋습니다. 마을 그 제가 그 간다. 그 해야지. 오늘 인터뷰 영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아니 말 소리가 너무 작다. 우리 아저씨가 와 그래 밖에 안 나 제 밥을 먹는데 죽을 안 주고 와 그래 잘못 나온 소리가 크게 안 나오고 이 아저씨가 진짜 어째 나 내가 남자고 그 곳이 뒤밖에 있노 보시 그냥 소리 크게 안 하고 뭐라 캐는 게 아니고 사수유는 남자한테 좋다고 이렇게 해피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 당신 말을 어찌 그리 해놓겠다. 여자한테도 좋다고 이래야 되는데 남자한테만 좋다고 무슨 공부가 안 되지.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인터뷰 하려고도 내로 불러지야 내가 그냥 장난해도 그냥 하는 대로 자연 그대로 하지 뭐. 우리 아시는 게 뭐 이제 뭐 말이 들어가 한번 들어가.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우리는 밭으로 간다. 장화 한 켤레만 있으면 오케이. 발끝부터 설렘이 묻어난다. 밭이 자꾸 아른아른 거려요. 저희 비닐하우스는 진짜 가기 싫은데 밭은 맨날 생각나요. 이 여자 밭에 중독됐다. 딴 데는 코패기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실망 반 기대 반으로 미니온실을 걷어보는데 부추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진짜요 진짜 보이지요? 오, 오. 부추 네가 해냈구나. 진짜 금요일에 왔을 때도 흔적도 없었는데 부추를 지금 바로 해먹어도 돼요. 진짜 진짜 부추 지금 바로 뜯어서 찌짐해 먹어도 돼요. 거의 청소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쌍추도 군데군데. 싹이 났어? 네, 잡초인지 쌍추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름 뭐였지? 생채! 생채 엄청 많이 컸어요. 싹은 씨를 깨고 나온다. 씨는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싹은 밭을 향해 솟아난다. 그 밭의 이름은 쑥대밭. 근데 화 작가님 네.
지난주에 심을 때 분명 지금 그 줄은 회장님이 심고 네. 그 다음 줄은 작가님이 심고 그 다음 줄은 회장님이 심고 그 다음 줄은 작가님이 심고 아닌 것 같으네요. 아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싹 올라왔어요. 네, 부추도 됐네. 잘했네. 이게 이때 소물잖아, 그죠? 네. 예쁜데? 허이! 예쁜데? 허이! 허이! 예쁘면 이게 나도 크고 이래도 소물다고. 이렇게 빼버리면 돼. 진짜 벌써 이렇게 속가요? 가 태어났는데. 아, 잠깐만요. 소물이 안 돼. 아, 진짜요? 어. 지금 나중에 상추가 크면 이 정도로 돼야 돼. 이 정도로 돼야 되지. 이게 엄청 소물거든. 상추 복리 후생을 위한 총무님의 따뜻한 손길. 뽑아낸 애들, 뽑아낸 애들. 얘네도 얄짤없네요. 저희 입시처럼 태어나자마자. 잔인하다. 너무. 얘네 그럼 끝난 거네요. 생을 마감한 거예요, 벌써. 생 마감했어요. 벌써? 생 마감했어요. 상추야, 미안해. 다음 생엔 경적 없는 밭에서 만나자. 지금 안 내려줘. 상추도 안 내려주고 부추도 안 내려주고 비밀을 놔야겠다. 통나무 왔어요. 쑥대밭 전속 소 통나무 배달 왔습니다. 저희 소천사 있거든요. 텃밭 필수품 심소 조성을 위해 쑥대밭 수호천사가 또 나섰다. 온산을 뒤져구한 질 좋은 참나무를 앉기 좋게 잘라주시기까지. 수호천사는 감동입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저거는 싹이에요? 아니면 잡초예요? 저희 여기 막 올라왔거든요, 머시기가. 봄 내음에 속속 나오는 텃밭 식구들. 났어요. 이거 뭔가 잡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잡초인지 잡초, 싹? 잡초. 아, 잡초예요. 잡초, 달개비 잡초네. 달개비요? 달개비, 이게 달개비라고 해요? 예, 달개비 잡초 있어요. 걔는 뽑아버려야 돼요? 또 있었는데. 이쪽에 저희가 전부 다 잡초예요. 여기... 잡초 씨가 늘어지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는 기쁨과 동시에 김매개 계절이 왔다. 이거 감자처럼 돌이 나와요. 진짜 이거 그냥 벌로 보면 감자인 줄 알겠지요. 이 잡초보다 돌이 더 많아요. 잡초 그리고 돌의 화수분 보통 연장으론 어림없다. 우리 개인용 호미가 다 있어요. 비싸요. 가격 두 배. 배지 있죠. 저희 중국산 안 씁니다. 실력 없는 목수가 장비 탓한다고 농사 초보일수록 고급 연장을 탐한다. 멀리 통영까지 연장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아니 이 관광 아닙니까? 본분을 잊고 읍내 나들이에 혼이 솔랑 빠져나갈 즈음 목적지가 나온다. 아, 안녕하십니까. 통영의 오래된 대장간.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후비는 가라. 장인이 직접 쇠를 두들겨 만드는 100% 핸드메이드 명품 수제 호미. 시장에서 파는 호미랑 달라요? 네. 그 젓가락하고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호미가. 이거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큰 건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 지렁이니까. 아, 고기잖아. 바다에. 아~ 네. 야, 농사꾼인데 뭐 농사꾼 아니겠니? 우리 농사 좀 짓겠어요, 저희? 이건 보니까 얘는 못 짓겠는데. 체질이 안 맞겠는데. 체질이 안 맞지. 와, 딱. 괜찮네. 니들은 아직 명품백 사니
요즘은 명품 호미가 대세야. 얼마예요? 한 개 7,000원. 한 개 7,000원이요? 쇼핑 끝! 통영에 인력거가 있다면 쑥대밭엔 손수레가 있다. 뭐구나. 이 밭에 소 참 많네. 집에 못 간다. 이거 비료실었던 거 아니야?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그 여자에게서 내 밭에 향기가 난다. 스멜. 근데 좀 무겁다. 언니, 아. 오래 쓰라고 특별히 좋은 나무를 구해다 주신 수호 천사. 참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밀도가 높아 훨씬 무겁다. 참나무 아니고 참나무야. 수면 들었다. 수현아 너 진짜 장보리구나. 이게 어떻게 들고 왔니 이게? 아우 진짜 어떻게 해오셨지? 그보단 난 얘가 더 궁금하다. 너 뭐 좋은 거 먹니? 이거는 아니 계속 뜨니까 바로 와줬어요. 넌 뭐 먹었니? 해맑은 소녀 장사 해치지 않아요. 무슨 방송이래요. 힘도 못 쓰면서 소리만 요란한 목청 장사. 아, 망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스트레스 다 나나. 소리 지르고. 아 작가님. 네. 그거 뭐예요? 이거요. 캄파놀라라고 꽃잔디래요. 그거 뭐 하시려고요? 당연히 심으려고 가져왔지요. 보면 이제 다 온통 풀밭에 초록 바뀔 건데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밭 분위기도 살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꽃이에요? 이게 잘 자란대요. 갖다 심어놓기만 심으면 잘 안 죽어요? 네. 저희 밭에 심기려면 우선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텝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강인한 캄파눌라 제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붙어있는데요? 뜯어야 되겠다. 뜯어도 돼요? 뜯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뜯죠. 시킨 건 뭐든지 잘하는 최카오. 내가 죽이겠는데? 하긴 이렇게 해서 나면 진짜 강인한 거다. 옛말에 말이 시가 된다, 입이 방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며칠 뒤 님은 갔습니다. 아 강인하다던 캄파눌라는 갔습니다. 처맞다. 원래 꽃들은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한대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가 과연 몸살이었을까요? 캄파눌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작진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아니 말라 죽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말라 죽었어요? 좀 약간 노랗게 이렇게 쑥어져서 네, 네. 하나분을 심은 게 아니라 화분을 꺼내서 네. 쪼개서 심었죠. 네. 그러고 나서 몇일 만에 보셨어요? 한 그때는 저희가 심고 이틀인가 만에. 귀찮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애잖아요. 네. 온실 속에서. 네, 얘를 갑자기 밖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또 찢어가지고 이렇게 심었으니 얘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식물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아, 꺼내면 아마 그 안에 하얀 털이 있었을 거예요. 하얗게. 예. 그놈이 양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지지근이에요. 아무리 뿌리가 많아도 그게 없으면 식물은 죽어요. 더군다나 이게 쬐약비 밑에 가면 빨아들이는 물보다 날아가는 물이 더 많으면 말라 죽죠. 원래 이 식물도 네. 애기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뜯거나 이렇게 상처를 주면 2, 3일간은 음지에서 그걸 회복하실 시간을 줘야 돼요. 꽃다운 캄파눌라를 죽인 흉악범들. 앞으로 꽃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야 하나? 농민도 고추 죽이는데요 뭐. 맞아요. 농민도 고추 죽이고 원약과 교수님도 아니 저는 이제 생명이 다른 걸 바꾸는 뿐입니다. 생명이 다른 걸 바꾸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네요. 아예 없어요. 그냥
한 번의 실수에 겁먹지 말고 밭의 생태계를 느껴라. 10평 남짓 쑥대밭 속에도 작은 지구가 있다. 이거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분명 맨 땅이었는데 여드름처럼 도단한 것들. 잡초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잡초라고 하기엔 옹기종기 질서정연하게 도단한 괴 생명체. 정체를 밝혀줄 할매 CSI를 초빙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무슨 죽순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되게 밀집돼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갖고. 둥글레 나무죠. 무슨 둥글레? 이게 둥글레다. 아 이게 둥글레예요. 이, 처음 봤어요. 여기 지금 요 나가고 꽃이 아예 붉히거든. 어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본 거 이거. 아, 그럼 둥글레네. 아 그럼 둥글레 맞구나. 이게 이때 올라와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철이다. 둥글레 뿌리는 단연생이거든요. 지상부는 1년 만에 말하지만 뿌리는 요즘 5년 10년이고 큰다는 뜻이죠. 그게 밑에 이제 오래된 붉은 뿌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다른 잡초들이 자라는 거도 자기가 먼저 자라니까 뿌리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볶아가지고 두었다가 이제 다리가지고 먹기도 하고 칼슘이나 칼륨이나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전통 토종 식물처럼 꽃이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아주 단아하게 예쁜 색시처럼 그렇게 단아하게 생겼죠. 예. 화려하진 않고. 이건 뭐예요? 내는 돈나물. 돈나물요? 응. 작년에 내가 캐가 이거 흩어놨던 그릴까? 아, 이것도 키우는 거예요? 잡초가 아니라? 키운다. 저렇게 해먹어도 맛있고 여러게 해가 또 국물김치 담고. 국물김치요? 응. 싹 씻다가 좀 저게 이제 놔줬다가 겨울초 그거 이제 좀 뜯어 엮고 네. 달래 있는 거 좀 엮고 그거 밀가루 풀로 네. 팔팔 길여갖고 잘 씻다가 그래가 소금 알맞이 딱 감 맞춰갖고 그래 부어갖고 딱 뒤지나면 맛있지. 나 저게 아래 했더만 조금 작지. 그럼 이건 잘 자라요 혹시? 잘 큰다. 한 1년 가면 하면서 급인데. 저희 쑥대밭에도 좀 심어도 돼요? 뭐 애끼지 말고 요리고 막 뜯으면 돼 요리. 그냥 그렇게 마구 잡이라도 돼요? 아니 뜯어 된다고 뭐 이거는 잘 살라거든. 그럼 뭐 저렇게 대형 숨어나면 이러면 잘 살란다. 얘는 자립심이 대단하네요. 정식 명칭은 식물명은 돌나물. 뭐 때에 따라서는 돈나물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돈나물로 부르는 이유는 그 돼지를 줍으면 사료용을 줍으면 참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나물 또 때로는 어디든지 채취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내 팔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된 나물, 그래 이제 돈나물로 보통 시골에 가면은 생명이 강한 식물이 굉장히 약성이 좋습니다. 이 돌나물이 대표적이거든요. 몸에 독성을 빼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식품으로 밥을 비벼 먹을 때도 자기 잘라가지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하고 또 물김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녹조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아마 요즘 사람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햇빛이 반갑다. 안녕. 군뱅이도 햇볕 쬐러 나왔니? 이 민들레 사례봐. 장난 아닙니다. 도시락 싸왔어. 배달 왔습니다. 진창 갖고 우와. 이 맛에 내가 홈이 든다 진짜. 쇼핑하려면 쇼핑백은 기본이죠. 네 갑니다. 쇼핑 중독 쑥대밭? 이번엔 대체 뭘 사니? 신촌레기가. 네 저희 신촌레기라서.